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한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에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연예인의 거리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인천 출신 가수 육각수가 아니고 송창식 씨네요. 송창식 씨. 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송창식 하면 1970년대 우리나라의 포크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가수죠. 예.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 담배가게 아가씨를 포함해 고래사냥, 피리 부는 사나이 등 시대를 앞서간 무수한 명곡들을 직접 작사, 작곡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한국 고유의 정서와 그 개성이 넘치는 가창력으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송창식의 이름이 걸린 거리가 그의 고향 인천에 조성됩니다. 네. 아니, 그 가수 송창식 씨의 고향이 인천이었어? 이렇게 이제 잘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가수 송창식 씨에 대해서 우리 한동식 국장님께서도 되게 또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예, 예. 예, 가수 송창식은 지난 1947년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의 일남일녀 중 장남으로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47년생이세요? 네네. 아, 그렇군. 네. 그의 어린 시절은 이제 다소 불우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전쟁 때 경찰관이었던 아버지가 전사한 후 어머니도 행방불명돼서 조부모 수라에서 입원했다고 합니다. 인천 신흥초등학교와 인천중학교, 인천중학교는 당시 상당히 명문이었죠. 졸업하고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했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퇴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1967년 윤영주와 함께 트윈폴리오를 결성해서 하얀 손수건이라는 곡으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솔로 가수로 전역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시봉 카페에서 그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피리 부는 사나이와 예불러라는 곡으로 대박을 터뜨리며 1978년부터 3년 연속 MBC 10대 가수상을 받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저 송창식 거리죠? 네. 송창식 길. 송창식 거리는 어떻게 저 조성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좀 인천에 이제 송창식 그 씨가 그 인천에서 이제 태어났는지 몰랐는데요. 지난해 그 신흥동에 있는 송창식 생가를 갔다 왔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이제 공간마을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재생 사업 그 범위 내에 생각이 있습니다. 네. 도시 재생 사업과 맞물린 송창식 거리 조성이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네. 중구는 최근 그 가수 송창식과 만나 송창식 거리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구는 과거 송창식이 살았던 신흥동 거주지와 인근 지역을 송창식 거리로 조성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인 그의 음악과 인생을 경험하고요. 추억할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서 이 침체된 도시 그 기존 도심을 살리고요. 이 신흥동 일대를 문화예술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간다는 보관인데요. 이것은 가수 송창식의 대표곡을 이용한 벽화와 조형물 그리고 신터 등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이 곧 수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대구에 가면 이제 김광석 거리가 조성돼서 많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이곳 송창식 거리도 인천 시민뿐 아니라 송창식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정말 그 송창식 씨의 히트곡이 정말 많죠.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 그 토암산인가요? 아 예. 아 그 노래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예. 참 좋아합니다. 예. 아주 송창식 가수의 예. 그 곡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육각수 거리는 뭐 다음 생에 도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육각수 거리는 뭐 의정부 쪽에 한번 어떻게 추진해 한번. 누가 만들어 주겠어요, 육각수 거리를. 예.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아, 대선 그 경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양하게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 도지사직 유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1등이라는 위치는 늘 경계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압박이 이번에는 도지사직 유지를 놓고 다방면에서 주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도지사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원희룡 지사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사퇴하면서 논란이 더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원 지사는 지난 1일 사인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에 뛰는 것이 공직 윤리 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행정수장으로서 얻는 네트워크와 방대한 홍보 수단 그리고 예산 이들 그 정치인 개인 행보를 위해 이용할 수 없다며 도지사로서의 프리미엄 단 하나도 쓰지 않겠다 선언하고선 도지사직을 사퇴했는데요.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둔이 압박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주의 그 원희룡 지사 그 사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의 그 사퇴 압박도 이제 거세졌다고 하는데 뭐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특히 뭐 원내 여론조사 2인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그원 지사의 제주도지사 사인 기자회견 이후에 이 지사를 겨냥해 도전과 도미는 뒷전이고 대선 경선 준비에만 한창이라면서요. 도민 혈세가 자신의 선거 운동을 위한 주유비와 차량 유지비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 공세를 취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이쪽에서는 이제 그 공모 일정 이외의 비용을 이 전액 정치 자금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얼굴만 축내면서 하는 일 없는 이 공직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할 일을 해내고 책임감 있는 유능한 공직자라면 태산 같은 공직 책무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하면서도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비판했습니다. 또 지사직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는데요. 공무 때문에 선거 운동에 제약이 크지만 공직자의 책임을 버리지 않고 가능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날이 갈수록 그 대선 주자들의 물고 물리는 말싸움. 앞으로도 이제 7개월은 더 들어야 할것 같은데요. 이제는 슬슬 지겨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요즘 기사들 보면은 참그 올림픽 경쟁보다 더 뜨거운 경쟁이 대선 레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이 좀뭐 그렇게 그 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기대했던 종목들에서 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지금 이 대선 주자들의 이게 더 올림픽 뉴스보다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예전 맞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